고질적인 세금 체납 문제. 수원시 징수과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미공개 영상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여태껏 알려진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체납액 징수 담당자 이변배 주무관과 함께 그 실태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외국인 체납액 징수 담당 이병배입니다. 현재 수원시 외국인 체납액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 시 외국인 체납자는 2021년도 9월 말 기준 4,153명, 6,715건, 6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면 외국인 체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잦은 체류지 변경으로 전입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지연신고로 인한 고지서 송달 문제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그러니까 자국내 세금 납부 시스템과 국내 세금 납부 시스템이 달라서 실제로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많다고 파악됩니다. 아, 여태까지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처럼 알면서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외국인 체납자들은 좀 더 다양한 사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국내 전입 10년 차인 조선족 중국인 체납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죠. 내가 무슨 차를 구입했다나 이러면 여기 한국에서는 내가 보니 맨날 이렇게 그거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보험에 네. 무슨 거기에 뭐 무슨 시에 무슨 시에 붙어 무슨 시에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우리 한국처럼 뭐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한 또 인식이 없는 거네요. 인식이 없어요. 뭐 고지서가 오더라도 이게 뭐지? 예, 그냥 버리는 경우가 예, 더 그럴 있고. 때 있어요. 아, 예. 어떤 세금에 대해서 국내의 어떤 세금에 대해서 의식이라든가 그게 본국이랑 틀리다 보니 예, 많이 틀려. 잘 모르는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기서 말하시 이렇게 폐차를 하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폐차를 하면 일체가 다 무효가 돼요. 아. 내가 여기 무슨 뭐 네. 아, 과적에 걸렸다 무슨 뭐 나쁘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폐차할 때는 다 무효가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 무슨 폐차를 했으니까 나 그때 그 차 폐차를 했으니까 어서 모든 게 끝났. 선생님처럼 엘리트이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뭐 단순 노동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주민세는 부과가 되거든요. 12,870원. 예, 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알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주하는 사람 무조건 내는 거거든요. 맞아. 네. 그 중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중국. 없죠. 예, 중국이 없어요. 이렇게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선생님의 갖고 있는 재산, 뭐 예.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압류하고 또 심지어는 번호판을 뗍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아요. 아, 그런 것도 알고 네, 계시고 아는 분들도 있겠죠.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더 많을 거고요. 예. 아, 이분처럼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에 보듯이 중국에는 주민세에 대한 세목 자체가 없고요. 자동차세 역시 차량이 폐차 말소된다면 여태까지 부과된 세금이 무효가 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시에서는 외국인 세금 납부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기관에 지방세 납부 홍보 리플렛, 배너 등을 제작, 배포하고 특히 외국어로 번역된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처럼 내용을 미리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나요? 아시는 바처럼 외국인들의 재산 조회를 통한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추심, 그리고 외국인 전용 보장성 보험금 압류 추심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좀 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요? 네, 이렇게 기존의 체납액 징수 기법은 다른 일선 지자체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에 근본적으로 더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겠다는 근거를 다음 보시는 영상을 통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무슨 이 수원 온다 이런 체류지 변경해야 되잖아요. 네. 변경하는데 거기에는 무슨 크게 뭐 여기에 무슨 뭐 미납 있다나 무슨 한 변경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예, 되는 거니까. 예, 그 그냥 그래서 넘어가더란데. 근데 체류지 연장은? 예, 체류지 연장은 안 돼요. 그렇죠. 체류지 연장은 체납 사실 그건 체납 사실이 다 떠요, 그게. 아, 잠깐만요. 예. 변경은 뭐 문제 없이 하고 있고. 예, 변경은 문제 없고. 연장은 제한이 있다. 맞아요. 예.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지 연장, 비자 연장이죠. 또는 거소지 변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체류지 변경의 경우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기관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유 시스템만 구축하게 된다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체납 인식 부족에 따른 세금 납부 지연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들이 체류지 변경을 신청할 때 일단 세금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지, 그래야 담당자들이 변경을 해주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만 변경을 해준다가 아닌 적어도 체납 세금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되는 셈이죠. 외국인에게 납부를 그 즉시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내국인도 체납이 있다고 하여 거소지 변경을 안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도 내 외국인 모두 형평성이 맞아야 하니까요.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수원시 징수과 정말 열정과 아이디어 대단합니다. 혹시 또 다른 보완점은요? 네,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은 체류지 변경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체류지 연장 신청을 출입국 기관에 요청합니다. 이때 출입국 기관에서는 신청 외국인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연장을 허가해 주는데요. 출입국 기관에서 교부하는 납부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미납 시 3회까지는 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하고요. 4회까지는 미납 시는 체류 허가를 불허합니다. 아니, 그럼 세금 미납 시에도 일정 기간 국내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볼일 다 보고 출국해버리면 그야말로 세금 징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고, 출입국 기관에서도 납부 명령서를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교부는 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별도의 사후관리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체류 연장 자체를 단계적 허용이 아닌 원래부터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즉, 체류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하여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한적 연장이 아닌 원천적으로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게 해서 체납액을 반드시 완납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하여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수원시 징수과에서 요청한 대로 제도가 꼭 개선되어서 외국인 체납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체납 징수, 수원시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강요보다는 외국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적절한 납부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 두 번째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청 시 체납액 납부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세 번째로 외국인 체류 연장 허가 요청 시 체납액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연장 허가 제도 개선 확립.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 세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알고도 안 내는 분들에게는 징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실제로 2021년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11%포인트 상승하는 징수 실적도 이뤄냈습니다. 아,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외국인 체납액 관련 담당 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제조업을 포함한 다방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외국인 체납액도 더불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과 같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에 따른 의무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체류 연장한 외국인에 대해 연락처와 주소를 가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완납을 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해지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희 수원시 징수과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